2019년 10월 14일 오전 1시 45분입니다. STX부터 볼게요. STX 한번 올라갈 듯 하다가 꺾였죠. 최근에 뉴스 찾아보니까 STX에서 STX 건설일 거예요. 춘천에서 레고랜드를 원래 지으려고 했는데 그쪽 취소가 된 모양입니다. 뭐 이래저래 뭐 컨소시엄부터 해서 잘 안 풀리는 모양인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차트 모양 봤을 때 7,800원 때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한번 더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. 뭐 지금 추매에서 8,200원 때 네, 매도한다라는 가정하에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도 나쁘진 않은데요.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장 막판에 갑자기 쫙 뺐어요. 3만주 거의 27,000주 네, 시외에서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 2350 전에 한번 찍어줬었고 그 전에 2200원대 한번 갔었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추매하신 분들은 다시 2500원 정도 부근 정말 낮으면 2480 아니면 2500 한 중반 후반 정도의 매도 날마다 걸어 놓으시면 되겠고 일단은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될지. STX랑 STX 중공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한번 급등이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급등 나올 때 또 추가 매수 하거나 뭐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일단 비중 또 추가 매수 한 만큼 또 매도할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.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. 일단 분위기는 좋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 5,000원 초반에 샀던 거는 5,030원 정도를 알고 있는데 5,200원대 털었고 그 전에 5,200원대 제가 매수한 게 있었어요. 그거 5,400원에 다 못 팔고 5,430원에 더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5,430원에 걸었는데 그건 안 팔리고 5,400원에 걸어놨던 거는 이제 매도가 됐습니다. 이제 분할로 해놨는데 조만간 또 팔릴 확률이 높아 보이죠. 일단은 5,600원이 1차 목표가기 때문에 5,000 초반 혹시 4,000원대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충분히 보시고 파셔도 됩니다. 한 번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. 100%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온 분위기는 탄 것 같습니다. 키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2800, 900 정도 그때 900까지는 올라갔지만 이 정도가 패턴이 좀 바뀌긴 했어요. 바뀌긴 했으나 일단 2800, 900 정도의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저항 잘 유념하시면서 2200원까지는 다시 안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2400, 500 이 정도를 일단 단기 바닥으로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. 이걸 보시고 대응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겠고요.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날 제가 1320원, 30원 정도에 매수해서 1400원에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. 한 4% 5%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전에 제가 1400원에 매도를 했다 그랬죠.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1400에서 지금 많이 걸리고 있어요. 일단 1580 정도가 상당히 저항이 좀 심한 것 같고 일단 1400을 단기 매도가로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. 거래량이 일단 터졌고 아직 이 물량만큼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 추천은 역시 하지는 않아요. 추천하지 않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1300에서 1400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. 이 구간 단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이때 이 구간 여기서 많이 좀 횡보가 나왔죠. 그래서 여기 물렸던 사람들부터 해서 일단은 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길게 보면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1300 구간대 밀리지 않으면 1300, 400, 1500 이 정도에서
단기로 매도해서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유니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라 버려가지고 제가 요 구간이죠. 1600 오면 좋고 1700 중반, 사실 좀 애매한 곳에서 추매하긴 좀 애매한 곳에서 올라가 버렸습니다. 여기는 일단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단타로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관종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. 유니온 머터리얼 제가 2780 정도라고 항상 말씀드렸죠. 한번 또 찍고 다시 내려가는 형상이긴 한데 분위기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일단은 단기 고점 한번 또 찍어줬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 요쯤 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. JST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나쁘지 않아요. 보시면 5,000원, 그죠? 예전부터 많이 빠져도 거의 5,000원 초반이잖아요, 그죠? 그럼 지금으로 치면 이 구간에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거의 한 10% 수익, 8% 수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이긴 합니다.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사면 더 좋겠지만 일단 이 구간 저항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,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,000원 초반, 여기 6,000원 정도의 저항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구간 잘 대응하시면서 일단 목표가는 거의 한 10%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 올라갈 확률은 대단히 높아 보이죠. 일단 3차 북미 회담이 하긴 할 것 같긴 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욕심 부리면 6,000 중후반까지는 볼 수 있긴 한데 일단 짧게 한 10% 정도, 8에서 10% 정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다 팔고 나와서 여기는 매착은 좀 없는데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. 일단 이 선은 지켜주는 것 같긴 하죠. 61선 지켜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. 근데 조금 더 떨어지면 매수할 것 같아요. 네. 위니아 딤체. 네. 분위기는 좋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이런 선 그려주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중간에 한번 쑥 빠졌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상인 인더스트리 볼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추매한 거 거의 다 막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구간에서 추매한 게 남아있긴 한데 일단 1850, 1920, 2000 초반, 2000에서 2020 사이, 그 다음에 2200대, 2200대에서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꺾였으니까, 그죠?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롤링이 있거나 뭐 걸리거나 다시 내려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. 일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은 높긴 한데 위치가 썩 좋지는 않아요. 저항 구간입니다. 2000, 2020 이 정도면 이제 매도 초단계로 봤을 때 매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일단 거래량이 터져준 거는 기분 좋은 일이죠. 하지만 이 구간 위에서 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1920 이하가 좋습니다.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만약에 이 모양에서 또 바닥으로 내려가면 엄청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분위기는 좋지만 7대3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매도 항상 생각하시고 1850이 기준 못 지켜주면 전량 매도 일단 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쪽을 7로 잡고는 있지만 일단 1850 요 구간 못 버텨주면 이제 전량 매도 혹은 이제 절반 매도해서 또 이제 작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쓸데없이 말이 길었네요. 워닝 머트리얼즈 보겠습니다. 이 구간에서 좀 한 번 더 내려와 줬어야 한번 제가 매수를 했을 텐데
일단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. 터지고 올라가는 형국입니다.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8,000원 정도. 인트로메딕 보겠습니다. 여기가 잘 올라가죠. 거래량도 좀 터지고 해서 크게 갈 것 같은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. 일단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은 아니에요. 추천은 아니지만 급등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. 네,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좀 마이너스인데 들고 있긴 해요. 예전에 제가 수익 보고 대부분은 팔았는데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게 한 마이너스 20% 정도 되던가요? 정확히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소량이 있긴 합니다. 지금은 추매 안 할 것 같고요. 전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 사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이렇게 조정 한번 왔다가 올라올 때 사는 걸 좋아해서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화 GUV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볼 건 없고요. 17,000원대 네, 한 번 더 와주면 좀 많이 매수 들어갈 것 같고 일단 2만원 아래는 괜찮아요. 헬릭스메스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영상 올린 후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오면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건 제가 잘 신경 안 쓰는 종목입니다. 이 구간 좀 애매해요. 바닥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고 여기서 또 급등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